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강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새 성전을 줄 테인데 거기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자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꽃이 피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흘러들어가자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의 열매들이 맺히고 죽었던 바다에 생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오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환경들이 이제는 살아서 소망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의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 열심을 내자.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뒤 무리들에게 나가서 선포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나약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사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수하자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예배 열심을 내라는 것은 예배를 뭐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때는 잡담을 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예배 열심을 내는 분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느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설교 말씀을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앉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하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 예배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은사를 받은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열심히 서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김기영 목사님의 사모님, 윤소리 사모님의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강릉에 놀러 왔다가 권전 집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지현 집사님이 그분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놀라운 일이 있다. 우리 교회 세 번 나왔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성도가 있다. 그 언니가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데 그 동생이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에게도 방언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앉아서 그분 동생이 방언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 동생도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방언 받고 그 동생도 방언 받고 우리 교회 나오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신비로운 무엇이 있으니까 꼭 오늘 서울 올라가지 말고 하루 더 있다가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의 친구분이 끈질기고 간절한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또 호기심도 있고 해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자였습니다. 처음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는데 오늘날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려놓은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이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님의 보좌, 여러분 어린 양의 보좌를 어디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수를 흘러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기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성으로 예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손뼉도 치지 않고 뭐 손뼉을 쳐도 뭐 근성으로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TV에서 손뼉 치는 것이 왜 좋은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기를 손뼉을 치면 손바닥에 있는 모든 경혈을 자극하여 손과 연결된 각종 내정기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순환을 원활하게 준다고 했습니다. 세게 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위에 있는 거기 이 시청객들에게 한번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 방청객이 얼마나 손바닥을 크게 치는지 손뼉을 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손바닥을 그렇게 세게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갈릴리 사관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6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시간에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 달 뒤에 돌아와서 저에게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보니까 손바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철아,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니? 너 찬물에 설거지를 했구나. 그렇게 물었더니만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손뼉을 힘차게 쳐가지고 손바닥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야, 너 참 잘했다. 진짜 너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1년 뒤에 대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모든 응시한 학교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하나님이 추가로 붙여주셨습니다. 아주대 의대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위해서 다른 것 모든 것 제쳐주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손뼉을 열심히 쳤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막이 그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막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옷이 내려가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은 우리 신앙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이끈 천사가 네 번 에스겔에게 강물을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가서 1,000척을 측량했습니다.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네 번째 1,000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보라고 했습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이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정도의 강물의 깊이는 우리 신앙의 깊이와 수준을 보여줍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성령의 강물이 발목까지 차는 단계입니다.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성령께 발목을 잡힌 것을 말합니다. 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데 사용하는 지체입니다. 발목이 잡히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삽상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발목이 잡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 발목을 잡힌 자는 이제 성령의 족쇄가 채워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삶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도 주님께 발목을 잡힌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건 성령께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의 발목을 잡고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된 자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강물이 무릎까지 차는 단계입니다.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발목을 붙잡은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무릎도 하나님 앞에 꿇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막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자아가 깨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릎 꿇는 훈련을 하고 무릎 꿇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환란이 깊어지고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내 인간의 이성,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릎 꿇리고자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강물, 셋째, 허리까지 차는 단계입니다. 허리는 우리가 힘을 쏘는 곳입니다. 허리가 고장이 나면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저는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한번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허리를 붙잡으면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허리를 붙잡으면 내 이성과 경험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리에 진리에
허리띠를 두르기를 원합니다. 하느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두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오른 사람은 이제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하느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성과 경험을 인생의 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힘으로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강물에 헤엄치는 단계입니다. 천사가 네 번째 일천척을 청량하니 이제 물이 걸어서 못 건널 만큼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능히 헤엄쳐서 건널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발을 서지 않고 물에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강물에 뜬 사람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자 성령과 함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강물이 넘쳐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자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강가로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었습니다.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인간의 손과 발 모든 의지를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를 때도 주변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이제는 흘러넘쳐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는 주위를 강가로 데려가서 주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거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는 다 복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강물이 흘러넘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께 발목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령 하나님께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기뻐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에 순종하여 여기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간 방향과 장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거기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이 있는 곳으로 성령이 가시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광야가 있는 곳, 그곳으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강물은 지중해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해 쪽으로 갔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곳,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물이 그곳으로 막 흘러 들어가자 사해에 이제는 고기가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죽은 자들,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바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비옥한 땅인 서쪽
지방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이 환상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물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영적인 땅끝인 로마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였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온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 3천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도시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후손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거룩의 등급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만큼 보다는 떨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보다는 거룩의 등급이 떨어지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임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영향을 받는 곳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대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간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세력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오랫동안 바울사도가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들어간 곳이 당시의 영적 땅끝이었던 로마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는 역사는 오늘 우리가 본 여기 에스겔서의 환상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강물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죽음의 땅인 사해바다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거룩의 등급이 높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거룩의 등급이 가장 낮은 영적인 땅끝인 로마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흡사합니다. 에스겔서의 성령의 강물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죽은 삶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죽은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물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엄치지 못할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드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 발목까지 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내 무릎까지 차서도 안 되고 허리까지 차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령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성령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